어느 날 엄마가 죽고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겼어요. 유산의 대부분은 돈이었죠. 자식들은 돈을 갖고 엄마 자동차를 타고 처음으로 바깥 세상으로 떠나게 됐어요. 자식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돈을 흥청망청 썼죠. 호텔에서 잠을 자며 숙박 비용을 내고 클럽에서 놀며 유흥비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다 떨어졌죠. 어쩔 수 없이 콜레스테롤 형제는 마지막 재산인 차를 돈으로 바꾸기 위해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공장에 도착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차가 옛날 것이라 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취직해서 일을 하면 돈도 주고 차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는 공장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런데 공장은 생각보다 험난한 곳이었어요. 형이 일을 하다 다치게 된 거죠. 결국 형은 공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동생은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보너스로 차도 받게 되었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동생은 차를 타고 돈을 갖고 휴가를 나오게 됐어요. 세상이 나오니 다시 놀고 싶어졌죠. 결국 다시 유혹에 흔들렸어요. 호텔에서 잠을 자며 숙박비를 내고 클럽에서 놀며 유흥비를 내는 일을 반복하게 됐죠. 돈이 다 떨어지자 지금의 차를 팔고 작은 차로 바꿨어요. 더 이상 돈이 없게 되자 동생은 다시 공장으로 되돌아갔죠. 동생은 다시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에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다시 돈과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휴가를 또 나오게 됐죠. 그리고 신나게 놀았어요. 호텔과 클럽에서 돈을 썼죠. 돈이 떨어지자 차를 다시 작은 차로 바꿨어요. 그렇게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고 다시 공장으로 되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공장에서 더 이상 직원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동생에겐 딸랑 작은 차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됐어요.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니 가끔 알바 직원을 구한다는 가게들이 보였어요. 며칠 일해봤는데 숙박만 제공해 줄 뿐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며 돈을 주진 않았어요. 그 사이 어느새 겨울이 되었고 돈을 다 써버릴 때까지 놀다가 길거리에서 차에 탄 채 얼어 죽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죠. 이 모습을 보며 동생은 조금씩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가게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공장에서 사람들을 대규모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생이 있는 마을로 크루즈를 보내줬어요. 동생을 포함해서 마을에서 일하지 않고 죽어만 가던 청년들이 모두 크루즈에 탈 수 있게 됐죠. 크루즈는 마을에서 남아도는 잉여 인력을 모두 데리고 공장으로 가게 됐어요. 결국 모두가 다시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